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저는 또 넓은 의미로 보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10계명 강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9계명은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 많이 하기 때문이죠. 이 거짓 증거, 큰 의미에서는 재판장에서의 거짓 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수많은 거짓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얘기하면은 핑계들 게 없으니까 차가 많이 밀려서 그랬다고, 오다 보니까 뭐 교통사고가 났더라고,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짓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거 밑지급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요. 너 요즘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그랬는데 아니야 나 2kg 쪘어 괜히, 이렇게 거짓말, 너무 사소한 거짓말이죠. 신방대원이 밖에서 배를 누르니까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그래서 애가 초인종 이제 전화 수하게 되고 엄마가 없다 그러래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참 많은 거짓말들을 이게 뭐 죄가 죄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어느 하나 비중이 낮은 것이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제 9계명을 같이 강의하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앞으로는 사소한 거짓말부터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닐진데 우리가 절대로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말씀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좀 잘 해석해 놓은 부분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기독교 초기에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름까지 이렇게 귀한 이름으로 얻었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까지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16세기 정도에서도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아주 저명한 이제 신학자 중심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잘 풀어서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십계명에 관한 질문과 답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놓고 있는지요. 질문 112,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 어느 누구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 모략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은 마귀의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잘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9계명을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그대로 거짓 증거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는 다분히 법정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 증언, 위증자를 말하고 있겠죠. 여러분, 거짓 증거는요, 이웃을, 죄 없는 이웃을 아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악한 짓이죠. 죄 없는 이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할 때에 그 사람은 인격이 멸시가 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또 생명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는 매우 매우 악한 일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주셨을 이 당시에도 수많은 법정에서 이 거짓 증거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법정에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법정에 보면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발하는 고발자, 소위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변호하기도 하고 또 변호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럼 재판장은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죄 있다고 말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죄가 없다고 말하니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인의 말에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판장은 증인은 양쪽 편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말을 듣고 판결을 굉장히 비중 있게 증인의 말에 따라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고발하는 사람이나 변호하는 사람이 이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일들이 아주 다분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야, 내가 그 시간에 너랑 같이 있었다고 얘기해줘. 살인 현장에 내가 있지 않고 너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해줘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증거자, 거짓 증언에 의해서 징역을 살거나 또 사형까지 당하는 일들이 그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위증자, 거짓 증거자를 세워서 애매히 고통당하고 징역을 살고 또 심지어 사형까지 당한 일이 있다고 합시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증인에게 당신 왜 그때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어? 그러면은 아 그때 제가 깜깜한 밤이고 비가 내려서 제가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제서야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현대법에서도 재판석에서의 위증죄는 엄하게 다스린다고 하죠. 보통 그 사소한 위증죄라도 위증이 밝혀지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증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확히 아는 것만 증언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증언으로 인해서 또 의도적인 모함으로 인해서 큰 형벌을 받게 됐을 때는 이 그냥 위증이 아니라 모해 위증죄라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10년까지 징역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엄한 벌인 것 같죠. 이 재판과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큰 해를 입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현대법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30년 형을 살면 이 위증한 사람도 30년 형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위증을 통해서 사형을 당했으면 위증한 사람도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훨씬 더 엄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법이. 그래서 위증이 얼마나 대가가 두려운가 이것을 알고 함부로 위증하지 못하도록 하라. 십계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증인이 되어서 저 사람이 분명히 살인한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해서 그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때 돌팔매질을 보통 당하게 되죠. 그때 이 증인에 섰던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돌로 던져서 그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줘라. 너가 책임을 져라.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위증이 밝혀졌을 때 많은 경우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 죽이기도 하고 똑같은 돌팔매질로 그의 가족까지도 죽이는 이런 엄격한 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은 재력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짓 증인들을 많이 사서 애매히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억울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님들에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죠. 어린 노예였지만은 총명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일처리를 잘하는 걸 보면서 이 보디발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가정을 돌보는 가정총무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이제 옷도 잘 입고 또 이제 젊은 청년 인물도 좋고 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제 뿌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인을 생각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뿌리치는 그 요셉을 보면서 이 수치심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모함을 하죠. 나를 이제 범하려고 했다고 없는 이 모함, 모해 위증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아내가 저 노예가 나를 범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올 때 누가 감히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 주인님, 제가 보니까 주인님이 계속 요셉을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데 요셉은 도망만 다니던데요 뭐. 왜 이렇게 거짓말하십니까? 라고 감히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형을 시키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위대장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에서 노예 주제가 자기의 아내를 백주대낮에 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죽인다고요? 웃음거리 될 텐데요?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도 아무도 없고 피해자가 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방의 아내 이세벨은 더 심각한 모해 위증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게 되죠. 너무나 기름지고 탐나는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팔질 않는 거예요.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걸 보면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반역죄, 이런 죄를 범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구약시대에만 있었느냐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엄격한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증거들이 애매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을 찾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가장 최근에 금년에 이제 신문에 났던 한 사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윌리 스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웃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3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살해 현장에서 단지 근처에서 총을 들고 서 있었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 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37년 동안 하게 돼요. 고발자는 바로 이웃인 한 살 차이의 프랭클린 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요, 이 프랭클린 리라고 하는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짓고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게 이웃에서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이 경찰관들이 욕심을 부린 겁니다. 야, 내가 너 감형을 시켜줄 테니까 너 이웃 윌리 스톡스가 살인자라고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두 사건을 동시에 해결한 유능한 수사관들이 되죠. 단지 증언은 하나였습니다. 내 이웃 스톡스가 언젠가 나한테 그 사람은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녹음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증언에 의해서, 그것도 범죄자의 증언에 의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간 지 한 4년쯤 지났을 때에 이 프랭클린 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죄 없는 착한 이웃이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수년째 감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정에다가 이제 호소를 합니다. 제가 천년형을 받아도 좋으니 제 증언을 번복하겠습니다. 제 이웃은 죄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수사관들의 강압수사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위증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고 판결이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악한 검사가 끼어 있어서 이 검사가 자기가 내린 판결이 번복되는 것을 원치 않고 힘없고 무지하고 이름 없는 그들을 그냥 덮어버려서 그냥 먼저 있었던 판결을 그냥 유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얘기를 꺼내고 조사를 한 끝에 무죄가 판명이 되고 37년 만에 이제 억울한 옥살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금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뿐이 아니라 오늘날도 한 사람의 거짓 위증을 통해서 그 이웃이 명예가 실추되고 그 인생의 가정이 망가지고 그 한 인생의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제9계명을 보면서 우리 한번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또는 나에게 조그만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쉽게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언은 또 거짓 증언을 낳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자꾸 반복되어지고 더 많아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오늘 제9계명을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거든 우리가 절대로 거짓말도 하지 말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 거짓 증언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진리를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라. 사실 이 십계명 강의하면서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할까. 처음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지고 거짓 증거의 사례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억울하게 고통받게 하는 것 어마어마한 십계명을 범하는 죄이기도 하지만은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언의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거짓 증거자 옆에 있으면서 침묵한다면 이 침묵도 거짓 증거에 동조하는 동조자가 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도 죄다. 침묵도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친하다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 편에 무조건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우를 딱 봐도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을 들고 같이 애매히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 아니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운전을 하는데 잘못해서 누가 법규를 어기고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를 딱 받았어요. 그 차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무조건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당신이 먼저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야 내가 너 친구지만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편에 서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붙잡혔을 때 여지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증언자들, 거짓 증거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거짓 증언들을
막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는데,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보면 그 거짓 증언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적인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당연하죠. 사실이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듣지 않았는데 들은 것처럼 얘기하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사람 저 사람 막 증인들을 산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겠다고 증인들을 막 샀어요. 너가 이런 말을 해, 너 이런 말을 해, 졸속적으로 막상 증인들을 모으다 보니까 증인들의 말조차 서로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식으로 재판하게 된 총독 빌라도가 이런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잘못된 재판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죄진 것을 내가 알 수가 없겠다.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단지 너희들 죄인이라고 끌고 왔으니 내가 매 멧대를 쳐서 그냥 내가 풀어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인들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재판장이 빌라도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군중들이 계속 시위하듯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니 소요가 날 것 같아서 빌라도가 묘수를 하나 내죠. 이 유월절에 특사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합니다. 바로 강도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둘 중에 선택하라.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이 있는 백성들이라면 강도를 풀어달라고 말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같이 소리칩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달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매수된 것입니다. 다 인맥으로 통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주인과 권력자들의 하수인들이고 가족들인 것입니다. 또 돈으로 뇌물을 먹은 군중들인 것입니다. 이 서슬퍼런 군중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 증언자들은 항상 보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거짓 증거자들이 있을 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나는 상황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그 소요가 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양식을 얻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편에 서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벌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고 거짓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악한 영들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을 정도로 140몇 개국이 전부 반대하고 있는 것을 단 4개국만이 이제 동의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말 악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놀라운 것은 그 백성들이 70% 이상이 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말하고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지만 그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전쟁인 것도 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웠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당신 잘못했습니다. 전쟁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끌려가고 또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 고통을 받아나겠습니까? 그러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 용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데모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텔레비전에 생방송에 전쟁 반대 피켓을 들고 놔두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우리 인생의 소소한 삶을 뒤돌아볼 때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 편에 있다고 가깝다고 또는 두렵다고 저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적은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무게만큼이나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친하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고 또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앞으로는 그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될 때에 또는 악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사건이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뭐 저도 교복 세대잖아요. 사복을 입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얼마나 참 폭력이 난무했습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교 다녔던 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동물의 왕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실에서 폭력이 있었고요. 서열이 있었고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딱 되니까 그 살벌한 교실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숨도 못 쉬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서 덩치가 제일 큰 학생이 어느 날은 덩치가 제일 잔 번호 1번 아이를 괴롭히는데요. 그냥 이유 없이 가서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하루 종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무도 말리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덩치도 저보다 작은 아이가 튀어나가더니 이 제일 덩치 큰 아이의 목을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항복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거예요. 결국 항복을 받아내고 다시는 그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큰 소리치고 이 싸움은 끝났습니다. 한동안 이 아이가 기가 죽어서 더 이상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는 얼마간의 평화가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학생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야, 나도 기회가 생기면 저렇게 하리라 하고 기회를 엿봤는데 그런 기회가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력한 동기가 부여가 된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고등학교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사실 길을 가다가 그렇게 뭐 돈을 뜯기는 아이를 본다든지 애매히 고통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오지랖이 넣었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걸 말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그랬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친구의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만큼 그것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취급되어지는 죄는 침묵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십계명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웃이 고통을 받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십계명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침묵해서 내 이웃이 고통을 받게 된다면, 여전히 고통을 받게 된다면 이건 역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십계명 어떻게 볼까요? 거짓 증거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왜 이렇게 강력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마귀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들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 증거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것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입니다. 거짓의 본체는 마귀. 저는 이 거짓과 싸워서 평생 거짓 증거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친해도 옳지 않다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우리가 거짓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짓은 분명히 영적인 세력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거짓말해요. 그냥 쓸데없는 거짓말들을 너무너무 일상생 가운데 많이 하니까요.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다 믿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이유도 없이 유익도 없는 거짓말을 자꾸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습관이죠, 습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사람은 이게 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어느 날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진대요. 이것은 지성인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또 어떤 권력 있는 사람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거짓말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지, 얼마나 유력한 신문입니까? 여기 워싱턴 포스트지에 자넷 쿡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요. 이 기자가 어느 날 이 짐이라는 흑인 소년을 만나게 되었고 이 흑인 소년을 취재하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곳에 가서 사는 그를 가서 잠입 취재를 합니다. 그의 삶이 어떤지, 그가 얼마나 정말 구타하는 부모 밑에서 살아서 그 어릴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고 범죄에 손을 대고 끔찍한 범죄 현장을 만들어냈는지 아주 소소하게 정말 생명을 걸고 취재해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필리처상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가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짐이라는 소년이 허구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이 기자가 필리처상을 받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낸 공상소설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자예요, 기자.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고 싶은 욕심에 거짓말을 시작했는데 인기를 끊게 되니까 연재를 내게 되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신문사에서 쫓겨나고 기자 자격증까지 박탈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드러날 날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없는 얘기로 그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자꾸 할 때에 동의하거나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거짓 증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짓 증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내가 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정직하고 본 것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히 악한 영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제9계 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부합된 삶을 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10계 명 모두 마찬가지지만 이 9계 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리 대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어떤 내가 유익이나 두려움을 물리치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진리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오늘 9계명대로 진리만 선포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